여기 벽에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예. 이게 유속 증강기라고 그러는데 이 장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장착하는 기능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저 이거 소음기 교환할 때 빼야 돼. 예, 그렇죠. 그때 교환하실 때는 장착하신 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바로 이게 나타납니까? 바로 나와야죠. 이따가 스타트부터 비교해 보시면 돼요. 바로 안 나오면 그건 성과 없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다 타봐라, 한 달 다 타봐라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예요. 조심히 다 높아요. 조심히 천천히. 예, 높아. 예, 우회전 또 우회전. 차가 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원래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그냥 평범하게? 예, 평범하게. 원래 좀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예. 운전을 가격하게 안 하시더라고. 예, 맞아요. 예. 요, 저 옛날 대우전자 자리더만. 맞아요. 20년 전에 여기로 만나러 왔는데. 예, 맞아요. 대우전자. 지금 뭘 바뀌었던데 보니까. 예, 이니아 전자. 예. 부도 나버렸어요? 그때도 좀 삼성전자하고 냉장고. 그리고 이 차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LPG 차지만 소음이나 진동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많이 줄었을 겁니다. 네, 이게 중고산지. 차는 괜찮더라고요. 차 괜찮죠. 네. 원래 LPG 차가 더 낫습니다. 내구성도 좋고요.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고장도 안 나고요. 네, LPG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출퇴근을 내가 국도 그 비슷한 데 완전 막히고 이런 데 아니고 예. 광양이 뭐 그러니까 부두 광양 부두 쪽으로 이제 조금 약간 딸리는 게 힘이 예. 딸려요. 어쩔 수 없어요. LPG차는 길이 오르막을 쭉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길이 돼가지고 오늘 딱 오르막 가보시면 알겠네요. 그럼 떼시고 신호 걸렸어요. 사장님 신호 걸리면 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안 줄어드네 진짜. 바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떼면은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부르시잖아요.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 맞네. 저희 영상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발을 미리 떼셔라. 예, 네, 항상 발을 미리 떼셔야 됩니다. 앞에 신호가 걸리거나 뭐 그렇죠. 네. 항상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떼십시오. 그래서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큰 차로 보면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이렇게 막 발만 떼면은 뚝뚝뚝 떨어져야 네.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동 시프트가 있으면 수동 시프트를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잘 밀어주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떼셔야 돼, 상황이. 지금 밟고 계시면 안 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계셔, 지금. 근데 우회전. 그렇죠, 우회전. 예. 항상 그냥 발만 떼면 거의 차가. 서니까. 그 습관이 지금 남아 계시니까. 바로 바뀌진 않겠죠, 우회전. 예. 절대 안 바뀌겠죠, 바로. 여기는 이제 오르막입니다, 당연히. 살짝 오르막이죠? 여기서 뛰셔도 되실 겁니다. 팍팍팍팍 떨어지진 않겠네. 예, 계속 밀어줘요. 이 오르막에서는 사장님 진작 떨어졌잖아요. 나오셔도 돼요, 지금. 안 밟으셔도 돼. 안 밟고 있어요. 예, 굳이 안 밟으셔도 돼요. 천상을 이렇게 오셔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르막 이따 올라갈 때 힘 보시면. 엑셀을 많이 안 밟으셔도 저번보다 훨씬 덜 밟으셔도 저번만큼 힘이 나와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오시면서 걱정하셨잖아요. 성능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 갖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안 돼요. 이게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 구매 같은 것도 그런 거 보고 이제 사는 거니까. 그렇죠. 후기 보고 사는 거니까. 차가 부드럽게 나가요. 그죠, 상이? 바로 그겁니다. 부드러움이죠. 굴른 그림도. 예. 전체적으로 이 차가 단점이 있던 게 오늘 딱 극복이 되는 거예요, 상이. 보세요, 지금도 지금 바로 차 보면 밀고 나가자. 1차선 터져야 됩니다. 이시는 뭐 담실에 자아 좀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네, 여기서 자아 좀 받으셔가지고 항상 우리 저희 코스가 있어요, 사장님. 네. 그 코스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해서 딱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차고 가죠. SL 살짝만 봐보다 쭉 차고 갈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게 없네. 그렇지. 고가 밑에서 좌전하시면 됩니다. 오, 좋아. 네. 이 오르막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돼요. 여기가 상당히 긴 코스입니다. 예. 딸리는 거 아예 없으실 거예요. 살짝 밟고 있어요. 그렇죠. 살짝만 밟으셔도 힘이 오히려 차버리죠. 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사장님. RPM 보세요. 2000도 안 써요. 속도가 60 넘어갔는데 이걸 막해서 저 정도로 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속력. 탄력을 받아버리면 밟으셔도 오르막길에서 그렇게 빨리 속도가 안 떨어지죠. 빼고 있는데 그대로. 그렇죠, 사장님. 맞아요. 일단 좀 오르막 시작이고 오르막에서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와야 돼요, 사장님. 네. 그리고 이 효과 성능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한 2, 3일 타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플라시 효과가 나오면 안 돼요, 사장님. 좋네. 세레다도 이게 좀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드러워져야죠. 네. 그런 증상들 나와야 됩니다, 사장님. 그대로 직진하시면 돼요. 속도가 78, 77. 밟대셨어요? 밟대셨어요. 네, 떼버리세요. 네, 떼버리시고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여기서 밟지 마세요, 사장님. 여기서 이 힘으로만 저 언덕길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절대 엑셀 밟지 마세요. 원래는 지금 속도는 엄청 떨어져야 돼요, 사장님. 그런데 보시면 또 중간에서 여기서 한번 더 밀어줄 겁니다. 예, 69가 약간 떨어지면서 밀어줘요. 저단을 바뀌면서 딱 차고 올라가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좌회전하시면 보세요, 사장님. 나무 돌아. 그대로 올라가 버려. 그러죠. 예. 한 번 더 밀어주죠, 사장님. 중간에서. 예. 바로 저단을 그래서 바... 툭툭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원래
다른 회사 제품이나 타이사 제품 예, 자야잖아. 장착을 하시면 저단으로 바뀌면서 차가 못 밀어져요. 근데 저희들은 저단으로 바뀌면서 한 번 더 밀어줘 버려요. 아, 차가 맞네. 조용하고 그죠? 바뀌잖아, 사장님. 아직 결제 안 하셨잖아요. 못 믿어서. 결제하셔도 되겠어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성능 안 나오면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가실 때는 꼭 풀충전 하고 한번 가보셔요. 일단은 뭐 내가 몰고 가면서 느낌으로 아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먹겠다 기름을 그렇죠. 대충 느낌 있으시죠? 나올 것 같아. 일단은 발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네. 그렇죠. 많이 얇아보니까. 제가 왜 풀충전을 하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오실 때 게이지 떨어진 키로수와 가득도 채우고 나갔을 때 장착하고 나갔을 때 떨어지는 키로수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밖에 이게 조금만 넣어달라 해도 넣어줄란가? 예, 넣어줘요. 사장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득이어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워낙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뭐 2000W도 넣고 3000W도 넣고 그래요. 한번 더 직진하십시오. 제가 이 감으로 아니까. 이게 악셀을 전에는 밟으면 이게 쿡쿡 하는 그래, 그런 그래. 느낌 예. 막 튀는 느낌이 예. 있었는데 그게 없네. 이게 부드럽게 그렇죠. 차고 막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도 부드럽게 올라가 버릴까요? 차가 사람들이 부드럽다 하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렇죠. 이거였죠. 본인이 해보셔야 돼, 알아 이 맛을. 어느 정도 빠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발 떼버리셔야 돼. 발 떼버리시고 계속 가셔도 속도가 더 붙어요, 장 얘기는. 이만큼 탄력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장. 아,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하셔도 되고요. 아, 부드럽게 나온다. 차가 경쾌하면서 부드럽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다 느껴지네, 장. 여기서 우회전을. 예, 직진 밖에 직진하셔야 되는데 직진 해버리세요, 장이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 왜냐하면 예, 길이 많이 막히네. 아, 좀 퇴근 시간. 퇴근 시간이라 공단에서 차들이 다 빠져나와요. 갈 때는 그 광산아시로 다시 나가야 되지. 또 길이 새로 오실 때 광산아시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 그 길로 나가시는 게 더 나아요, 사장님. 그 길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충전소 있어요. 가는 길. 아. 네. 그래, 충전하셔가지고 지금 게이지가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일단 한 칸. 지금. 네. 저렇게 됐으면 한 칸 떨어지는데 한 100km는 90에서 100은 가지 않을까요? 네. 아까 한 칸 떨어진 게 네. 한 70, 아, 70, 60 몇 킬로인가? 그래서 떨어질 겁니다. 네, 네, 원래 그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저희들이 다 테스트를 해봐서 거의 알아요, 회장님. 60에서 70 그렇게 떨어져요. 좀 잘 타면 75, 6. 저희들은 어제 쾌팔로 116 탔습니다, 한 칸으로. 이 칸수가 똑같습니까? 같은 것 같아요, 상기가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들어가죠, 사장님.
탱크가 크죠? 예. 그 이거 80짜리. 트렁크야. 아, 예, 아 이거 80짜리야. 좋겠다. 많이 타니까. IG부터 이게 도나스. 네, 도나스가 나왔죠. 아니, IG 앞에인가? 아, IG구나. IG부터 나왔어요. 이게 도나츠의 장난점이 세상에 트렁크 공간이 넓은 반면에 충전 양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렇다. 네. 끝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제일 차이 나네. 차이가 안 나면 안 되죠. 무조건 나와야죠. 마치 중립 놓고 가는 그런 큰 차 하다 보면 옛날에 막 중저 네. 기아 빼고 중립으로 네. 다니고 요즘도 그 자동으로 큰 차들은 있더라고요. 후리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에코롤이라고. 네. 저 신호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도. 사장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퍼포먼스를 지금 느끼고 계시네요. 부드럽네 부드럽네 하는 게 이거